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재택치료하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겪은 증상들과 또 제가 먹었던 약들, 그리고 함께 투여했던 영양소, 그 다음에 또 준비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셨을 텐데요. 저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증상은 목이 좀 칼칼하면서 약간 아픈 느낌, 그리고 기침이 좀난 느낌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미열이 약간 있으면서 몸살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바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PCR까지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게 됐는데요. 제가 받은 처방받은 약들 좀 소개를 드리면요. 약을 보니까 7가지 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 들어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이 타이레놀하고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좀 다릅니다. 이 타이레놀은 해열 효과, 진통 효과는 있는데요. 소염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소염 진통제가 하나 더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이 바로 기침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좀 가라앉게 해주는 약이 있었고, 네 번째가 가래를 가라앉힌 데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이 콧물 감기나 뭐 알러지 이럴 때 쓰는 약이 있잖아요. 항히스타민제. 이 약이 들어있었고요. 여섯 번째가 바로 항생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항생제를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꼭 써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임상 현장에서 보면요. 사실 바이러스 질환으로 시작을 했다가 2차 감염으로 이 세균성 감염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항생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균을 막기 위해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목적으로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약은 바로 물약이었는데, 짜먹는 물약. 성분은 기침과 또 콧물, 코막힘을 좀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물약이었습니다. 7가지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 바로 이 해열 진통제와 소염제 효과 때문에 바로 이제 몸살기라든가 미열은 바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기침도 좀 줄어들고 코도 좀 훨씬 더 편해졌는데, 근데 이제 가장 힘들게 했던 증상은 바로 이 목통증이었습니다. 밤에 잠잘 때 굉장히 목통증이 심했고, 그리고 침 삼킬 때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통증을 한 이틀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 4일 정도 된 다음부터는요, 바로바로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제가 열이 안 나고 전혀 몸살기가 없어질 때부터는 한 가지 통증을 제가 빼고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타이레놀을 뺐는데요. 이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는 없지만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진통에 대해서 아주 크게 제가 또 열도 안 나고 몸살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타이레놀 같은 걸 오래 먹게 되면 또 이제 간에 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진통제 중에서 소염 진통제만 먹고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은 제가 빼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증상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약을 처음에 5일치 처방을 받아왔는데, 4일 정도 먹고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먹었던 영양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평소에 먹고 있던 영양제들이 있었죠. 평소에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섞여 있는 거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유산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항산화 물질들 몇 가지 따로 먹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쭉 먹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면서부터는 비타민 C 용량을 좀 늘렸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1000에서 2000ml 정도밖에 안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1000ml짜리면 하나에서 두 알이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좀 미리 전부터 제가 6000ml까지 올려서 하루에 용량을 비타민 C 용량을 6g이죠. 6g까지 올려서 먹고 있었고요. 비타민 D 용량도 평상시에는 한 2000IU 정도 먹었었는데요. 용량을 좀 올려가지고 4000IU 정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저한테 이제 오미크론이 왔다, 코로나19 확진됐다는 걸 알고 다음부터는요, 비타민C 용량을 확 올렸습니다. 저 얼마까지 올렸냐면, 하루에 12g.
예, 그러니까 12,000mg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4g씩 세 번을 먹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용량도 하루에 5,000 정도를 꾸준하게 이 기간 동안 계속 먹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용량도 좀 올렸습니다. 오메가3도 하루에 두알 먹던 것을 네 알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그대로 먹었고요. 그다음 유산균 용량도 두 배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가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유산균에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장 속의 세균들이 안 좋아지죠. 세균총이 파괴가 되면서 또 유해균, 유익균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하루에 한번 먹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렸고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항생제와 유산균을 동시에 먹게 되면 유산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최소한 3, 4시간 정도 둬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를 통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 이 기간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보온이 될수 있는 물병. 예, 이렇게 좀큰거 있죠?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집에서 제방 하나에서, 저희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정해놓고서 거기서 계속 혼자서 자가 격리를 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약을 먹다 보면 입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물을 계속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물을 뜨러 자꾸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만하게 큰 보온 물병을 하나 제 방에다 갖다 두고서 계속해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물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즘 같이 이렇게 좀 건조한 시기에, 물론 이제 밖에서 비가 올 때는 좀 낫겠지만 비가 안올 때는 굉장히 건조한 시기잖아요, 요즘에. 이럴 때 가습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습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요. 훨씬 더이 목이나 코 안의 점막이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방접종을 3차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3차까지 다 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가글링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가글링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세균들을 좀 빨리 없애주고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글링 같은 거 사셔가지고 자꾸자꾸 목 가글링 해내면 좀더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오미크론을 겪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위험한 분들 있잖아요.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세가 60세 이상이시거나 또는 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특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기저질환이 있고 60세 이상이신 경우는 현재 그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항바이러스 제를 처방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지 심평원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집에 체온계라든가 또는 혈압계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혈압도 자주 재시고, 체온도 자주 재시면서, 또 이제 중증에 대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갈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야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간 편이지만, 중증으로 가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에서만, 코나 목에서만 이 바이러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로 넘어가면서 이제 폐렴으로 가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때 나타난 증상이 열도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열은 또 약을 먹기 때문에 잘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뿐 아니라 뭐 의식이 좀 자꾸 처진다라든가 또 이제 머리가 자꾸 아프다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감기보다 전 사실 일반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갔지만 또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아프다라든가 의식 소실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절대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빨리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확진되고 나서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확진이 되고 나서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위험군이라면 꼭 팍스로비드 처방 받으시는 것이 꼭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잘 견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견뎌내셔서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